우리가 예전에는 빌라 다세대 사는 순간 가격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왜? 사람들이 안 사니까, 안 찾으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은 부분이 바뀐 겁니다. 지금은 이 아파트 가격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조정을 받아도 아파트하고 빌라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연스러운. 거기에다가 지금 자, 그럼 주택가격의 침체 속에서도 가격이 비교적 낮은 빌라 시장에는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네? 그래서 지금 10월 4일 예, 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보수적으로 내죠. 거기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죠. 예, 네, 상대적으로 아주 보수적으로 냅니다. 네. 예, 시내 빌라 등 연립 제곱미터당 가격은 지난 7월 550만 원이던 것이 9월 562만 9천 원까지 2.3%가 올랐다. 예, 같은 기간 아파트는 1.1%가 지금 떨어진 걸 비교해 봤을 때 좀 이제 대조적인. 그렇죠. 좀 이제 상대적인 흐름이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을, 예, 주택을 가격수로 나열해 가장 중간에 유치하는 가격을 의미하는 중위값도 비슷한 양상이다. 서울 시내 연립주택 중위값은 올해 1월 3억 381만 원으로 집계된 것이 9월에는 올라버렸죠. 예, 거의 뭐, 한 2천만 원 올랐으니까 거의 뭐 10% 정도는 안 되더라도 한 7, 8% 정도 네. 올라버린 거죠. 예, 근데 반면에 이제 서울의 그 아파트 중위 가격은 지난 7월, 예, 10월 9,291만 원 최고점을 찍은 뒤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은 떨어지고 있고 빌라 가격은 이제 오르는 세를 보이고 있다. 네, 지금 올라가고 네.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찌됐든 우리가 또 거래량의 지표, 우리가 이 시장의 네. 시장의 활성화의 지표를 볼 수가 있는 게 거래량이잖아요. 그렇죠. 자, 지난해 8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6,655건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올해 8월 아파트는요 2,730건이에요. 얼마가 준 겁니까? 지금 4,6,4,6,10 한 60%가 준 거네요. 네. 거래량이요. 반면 다세대 주택과 연립주택은 각각 지난해 8월 5,693건, 532건 거래된 것이 올해에는 3,225건, 357건으로 줄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상대적으로 주거에 대한 비용 부담이 적은 예, 빌라의 매수세는 아파트와는 약간 좀 상대적이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금리가 계속 그쪽으로 올라가니까 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에 대한 부담이 적은 빌라를 이제 매입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예,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정비사업 활성화되면서 이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이런 그 개발지 위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지역은 어떤 지역이에요? 우리가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겠죠. 예,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노후도가 높은 지역 중에서도 예전에 뭐 재개발이나 노타운 해제 지역이거나 아니면 과거에 역세권이던 재개발이던 어떤 얘기가 나왔던 지역들이 최근에 신통이던 모아타운이던 역세권 시프트던 다 지금 지정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노후도 요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재개발 구역 지정 요건 중에 여러 가지 요건이 있거든요. 노후라든가 호수밀도라든가 접도율이라든가 가소필지 비율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필수 조건으로 채워줘야 되는 거는 노후도예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는 근데 이 노후도 안 맞는 지역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까 지금 맥시님이 빌라 잘못 들어가면 나중에 팔기 힘들어요. 네, 당연히 팔기 힘들죠. 그렇죠. 빌라 개발받고 들어갔는데 개발 안 돼버리면 나중에 네. 못 팔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네. 힘들어진 상황이. 손해보는 거죠. 힘들어진 네.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최근에 이제 서울 도심에서도요. 노후도라던가 이런 것들이 맞지 않는 지역들. 네네. 이런 지역들도 막 동서 걷습니다. 일단 다 받고 있더라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는, 근데 그러니까 동서 걷는 거는 거기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동서 걷는 거는? 내 마음이죠. 예. 뭐 노후도가 맞건 안 맞건, 그러면서 가격이 확 뛰어버려요. 근데 실질적인 노후도가 안 맞아버리니까 나중에 지정이 안 돼버리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 정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지역도 여러분들께서 그러니까 노후도는 맞는 지역을 들어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사업들이 그 지난 강의 시간에도 올려드렸는데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사업들 자체가 어떤 사업이냐면요. 재개발을 못하는 현장들의 모아타운이 들어가는 겁니다. 재개발 못하는 현장들. 예,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도라든가 호수밀도, 접도율, 가소필지 네 가지 요건 중에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돼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그 재개발 지정 요건에 맞는 지역이 있지만 서울의 저층 주거 지역 중에 80% 이상은 지금 아직 저층으로 남아 있는 지역들, 네. 지금 빌라촌인 지역들 이런 지역 중에 지금 80% 이상은요. 네. 이런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가 않습니다.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럼 계속 노후되고 슬럼화되고 또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거 환경은 상당히 안 좋잖아요. 맨날 그
그 이제 주차도 부족하고. 주차 부족하고. 이제 커뮤니티 시설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어떤 식으로든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지역으로,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모아타운으로 가는 거예요.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호수 밀도라든가 접도 이런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또 노후도 요건도 많이 완화됐고요. 노후도 완화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일반 재개발 사업의 노후도가 66%라고 하면 3분의 2 이상이잖아요. 노후도 네. 비율이. 근데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57%라는 거죠.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최소한으로 이 정도는 맞아줘야 나중에 모아타운이라도 이제 진행이 가능하다. 예, 라고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 이제, 아파트가 매입하기에 너무 비싸니까, 빌라 쪽으로 많이 매입을 생각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제, 거주 겸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예, 거주 겸 투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네, 많으시더라고요. 예, 이런, 개발 가능한 지역이. 어차피 내가 아파트 사기에는 너무 아파트 가격이 비싸니까. 네. 그죠? 예, 그러면 이제 거주 겸 투자 쪽으로 아니면 내가 거주는 여기서 하되 투자 쪽으로 이렇게 좀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럼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적으로 노후도로 측정을 해야 돼요. 네. 예, 그러니까 노후도를 한번 직접 현장을 가시거나 아니면 뭐 저희 같은 전문가라고 하면 상담을 하시거나 예, 저희 같은 경우는 노후도를 다 분석을 하거든요. 하다 못해 거기 건축물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분석을 해요, 저희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자, 우리 박노현 박노현님께서 지금 아까 이제 저희 이제 이야기 들으시다가 작년에 빌라를 한 채 매수하셨대요. 작년에 하셨는데 이 집값이 거의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 거라고 하는데 정말 그럴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저는 아직 집값 하락이 체감은 안 되지만 시장이 안 좋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답답하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와이드토키님도 지금 바로 이어서가지고 집값이 24년까지 이래야 24년 돼야 뭐 저점이라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많이 떨어질 게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거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박노현님 그 빌라가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자, 우리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의 가격이 올라가려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 자체가 희소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그냥 빌라라는, 그러니까 빌라 다세대만 한번 보면, 우리가 예전에는 빌라 다세대 사는 순간 가격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네, 맞아요. 왜? 사람들이 안 사니까, 안 찾으니까.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은 분이 바뀐 겁니다. 왜 과거에는 우리가 빌라 같은 거를 안 샀냐면요. 네. 빌라는 그냥 정말 어쩔 수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네. 조금만 돈 모으면 예전에는 지금같이 아파트 가격이 안 비쌌잖아요. 네. 네, 불과 4, 5년 전만 하더라도 네, 서울에 20평대 3억이면 살 때 많았습니다. 아. 자, 그러면 그렇게 아파트 가격이 싼 시기에는 누가 빌라를 삽니까? 그죠? 여유자금이 조금만 있으면 여유자금이 조금만 모이면 빌라 안 사고 아파트로 가버리죠. 다 아파트로 갔었죠. 그러니까 빌라는 사실 임대 수요가 많았어요. 네, 네. 그 매수를 하는 수요가 아니라 임대 수요가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예전에는 아파트하고 빌라 가격 차이가 적었기 때문에 네네. 그만큼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적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 아파트 가격 조정을 받고는 있기는 하지만은 조정을 받아도 아파트하고 빌라 가격 차이가 너무 큽니다. 많이 큰 상황이죠, 지금. 예, 그러니까 이제 빌라에 대한 수요 자체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연스러운.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에서 모아타운이니 지금 신속통합기획이니 역세권 시프트니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정비사업 앞으로 활성화시키잖아요. 그래도 네. 계속 지금 서울시도 좀 있으면 이제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지금 공모했던 거 또 발표하잖아요. 또 하죠, 그렇죠. 이런 지역들이 정비사업이 되게 되면 이 지역의 빌라들이 다 멸실되는 겁니다. 빌라에 대한 수요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 점점 계속 늘어나는데 기존에 있던 빌라들은 멸실이 되고 또 그중에 보통 한 30, 40% 이상이 단독주택이잖아요. 네. 우리가 빌라 지으려면 단독주택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가구 주택이나. 네. 이런 것들이 다 멸실돼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 지을 부지가 점점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요는 있는데 점점 부족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는 빌라에 대한 희소성이 지금 많이 높아진 겁니다. 그냥 빌라만 보면요. 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 빌라의 가격이 많이 오르려면 거기에 플러스 개발 압력이 있거나 아니면은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높거나 이런 지역의 가격이 더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빌라도 마찬가지, 아파트도 마찬가지고요. 최근에 가격 떨어진 거 보세요. 최근에 아파트 가격도 어때요? 지금 강남권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대려 신고가 찍었잖아요. 네. 네, 대려 신고가 찍었는데 또 떨어진 지역은 많이 떨어지고요. 이게 뭐냐면 상대적인 선호도에 따라서 또 시장 자체도 양극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네. 빌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빌라도 개발 호재가 있거나 입지가 좋거나 이런 쪽의 빌라는 올라가는 거고 또 그렇지 못한 지역에 있는 빌라들은 당연히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건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집값이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갈까요? 라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아파트 시장하고 똑같게 빌라 시장도 오르는 지역은 오르고 그렇지 못한 지역은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박노현님.
제가 가진 빌라의 정확한 전망을 알기 위해서는, 예, 그렇죠. 저희 전화번호 나오고 있네요. 거기 567-1188. 여러 가지 뭐 부동산에 대한 고민들을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부분들 저희가 뭐 이렇게 정말 좀 이제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시다 하시면은 지금 이제 567-1188 딱 전화 주셔가지고 이제 상담문의 해 주시면은 뭐 이제 뭐 전화든지 정찬일 대표님이 저희 상담 이제 직접 도와주고 있으니까 부동산에 이제 궁금한 점 있으시고 상담 받아 필요하신 분들은 꼭 여기 이제 기억해 주셨다가 이제 상담 신청하시면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가 2006년도에 이제 실거래가 신고가 도입이 되고 나서 네네. 도입이 되니까 이제 데이터가 쌓이잖아요. 네. 예, 그 이후에 지금 역대 최악입니다.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산이 깊은 만큼 그동안 단기간에 좀 너무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네. 예, 산이 깊은 만큼 좀 골도 깊은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거래량 자체가 지금 역대 이제 최저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과연 바닥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아, 중요하죠. 예, 언제까지 가야 바닥이 나올 것인가? 일단은 당분간은요. 이 거래량 자체는 상당히 계속 이렇게 지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죠? 예, 줄어들겠죠.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금리도 계속 인상이 되고요. 지금 거실 경제 다 안 좋고요. 예, 주변의 환경 둘러싼 것도 다 안 좋고요. 예. 지금 뭐 대출 규제 지금 풀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투자 심리가 유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거래량 자체는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지금 시장을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어때요? 호가 차이가 상당히 나죠. 지금 특히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는 네. 매도인하고 매수인 간에 어떻게 보면 호가 차이가 상당히 지금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접점을 못 찾는 거죠. 네. 네. 근데 이 상황이 제가 볼 때는 최소한 내년 상반기 정도는 가야 상반기 정도는 가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지금 뭐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보면 제가 뭐 2024년도까지 계속 저점이다 뭐 언제까지 저점이다 라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아, 그렇죠. 예,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도 경제 활동 중에 하나잖아요. 네. 예, 어떻게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경제 활동이죠. 왜? 우리나라 부의 70%가 지금 부동산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외부적인 변수라든가 이런 주변의 변수들을 많이 받는 거죠. 네.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렇게 장기화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을 못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저도 그냥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는 거지 꼭 제 개인적인 의견이 100% 맞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드리면 일단은 당분간은 이렇게 좀 계속 시장이 지금 이제 거래량도 많이 줄어들고 이런 개연성이 상당히 큽니다. 뭐 지금 나아진 게 뭐 지표상으로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이게 계속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기에는 뭐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좀 압박이 심하다라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또 환율까지 지금 높아진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금리를 계속적으로 오른다라는 거는 이제 점점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도요. 이제 한계 기업이 생기는 거죠. 아, 예, 그렇죠. 예, 한계 기업이 생기는 겁니다. 금리를 계속 올리기에는. 지금 금리를 0.5%를 더 올리게 되면 지금 한계 기업이 20%가 늘어난다라는 데이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게 되면 버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아, 그렇죠. 적자로 네. 가는 거죠. 네, 지금 한계에 이제 부딪힌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금리를 계속적으로 올리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거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의 바닥으로 이제 봐야 되는 게 뭐 주변에 이제 거시 경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게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는 좀 마무리가 돼줘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 하반기까지는 좀 더 갈 것 같고요. 네. 하반기 지나서는 내년 초에 가서는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이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 계속적으로 올리기는 뭐 다 투자라는 거죠. 모두가 부담스러우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렸다라는 거죠. 이게 서서히 올리게 되면 체력을 비추고 또 올리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맷집이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맷집이 강해지는데 지금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린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너무 많이 얻어 터지는 거죠. 한 방에 너무 세게 맞은 느낌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이 금리 인상이 올 연말까지는 계속적으로 갈 거는 같아도 내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되지 않을까. 좀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예, 좀 예상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게 되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최근에 아까 뭐 이제 그 분양 물량 얘기했었죠. 네, 네. 네, 분양 그렇죠. 물량이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그냥 분양 물량은 많아지겠지만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은 분양 물량이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나 분양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지금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입주 물량이 2만 가구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근데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네. 예, 이런 그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 주기 위한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좀 안 좋죠. 여러 가지 규제들이 지금 겹겹이 지금 쌓여 있잖아요. 특히 재건축 같은 경우 심하게 네. 들어가 있으니까. 최근에 뭐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네. 재건축 이제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 나오면서 조금 좀 부담이 좀 낮아졌지만 네. 어찌 됐던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 거거든요. 아직까지는. 예, 그러니까 그쵸. 규제들이 지금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규제들을 적시에 풀지 못하면요. 지금 시장이 더 안 좋아질 때는 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쓰는데 죽은 사람 못 살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예. 아픈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안 좋아지기 전에, 그러니까 시장이 더 죽기 전에, 시장이 죽기 전에 어느 정도 규제 완화에 대한 속도를 좀 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예.